안녕하십니까. 태권도장 다물은 유경민 사범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고전 태권도 주춤서기에 관련된 수련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주춤서기 기마서기라고 하는 동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동작들을 한번 해볼 건데, 기마서기가 이제 되면 제가 예전에도 인사동에서 이제 박철희 도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 박철희 도사님께서 이제 다섯 가지 자세를 알려주셨는데, 실은 세 가지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대칭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기마 동작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기마 동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마서기에서 나오는 복호세라고 하셨는데, 이 자세에서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펴서 이렇게 뒤돌아보듯이 하는 자세를 이제 복호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셨고, 이제 두루미 자세라 그래서 지금 같은 학다리서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 이런 식으로 놓고 팔을 이렇게 누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섰던 것 같은데, 이제 각 동작들은 그 동작으로 이제 서기를 해놓고, 이제 보통 5분, 길게는 30분씩도 이렇게 그 같은 자세를 유지하게끔 해서 단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이동 간의 동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 복호세의 동작과, 그 이동 간의 동작을 이제 같이 하는 수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동간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주춤서기 아까 하셨던 이 주춤서기 동작에서 팔을 하나는 이마를 들이우고 하나는 이렇게 손을 저희 이제 모둠 손끝 교본에 태권도 교본에 이제 모둠 손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손끝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려는 방향 쪽으로 내몸 고개를 돌려놓고 이쪽 팔은 이제 뒤에 있는 다리가 되는 곳을 이렇게 치듯이 스쳐주십니다. 하면서 이 발을 틀어서 진행하는 쪽으로 앞구비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지르기. 그리고선 다시 주춤서기. 손은 자연스럽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동작을 추가를 하면, 잘하면은, 잘하시게 되거나 숙달이 되면, 여기에 앞차기 동작도 들어가게 됩니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이동하시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같이 엮어서 수련을 하게 되냐면, 주춤서기에서 복호세 자세를 만드는 동작에서 한쪽만 자세를 낮췄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이동간의 동작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반대쪽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하고, 반대쪽을 복호세 동작으로 반복을 하고, 다시 갔다 온 이런 왕복으로, 이제 수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뭐 이제 동작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좀 체위 향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겠다고 하면 많게는 한쪽 다리에 100개, 보통 50개 정도를 수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물론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좋은 최대한 좀
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쪽 당 30개 정도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작을 만들어서 자세를 잡고요. 한쪽을 먼저 복코세를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동작이 마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반대쪽을 수행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원으로 돌면서도 계속 쉬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돌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수련법인 것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수련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